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 석가모니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였고요. 이 샤카국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요. 현재 네팔 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고 이제 현재 인도 그 우타르프라데시주 쿠시나가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말라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을 드는데요. 슈도다나 정반왕이고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요. 마야 부인 하니까 왠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다 그 마야가 생각이 나는데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 부처님은요 속세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어요. 속세에서 결혼해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원래 샤카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산스크리트어가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고대 그 인도 북쪽 지역에서 사용하던 고대 언어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언어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거를 한자어로 음역한 것이 석가모니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샤카문이 샤카는 부처님이 속했던 부족이 샤카족이었어요. 그리고 문이는 성자, 그래서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의는 고행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고타마 부다라고 칭하고, 부다라는 말이 또 부처님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 고타마가 성씨예요. 그래서 이 샤카족의 좀 약간 되게 조그만 왕국이 있어요. 거의 뭐 도시국가보단 조금 그큰 약간 그런 이제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왕자예요. 그래서 이 슈도다나 한자어로 정반왕이라는 사람하고 마야부인 사이에서 왕자로 태어나요. 자, 근데 정확한 그 생물 연도는요, 원래 정확히 답을 내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한 BC 624년에서 BC 544년까지 살았다고 보고, 북방불교에서는 BC 1026년에서 BC 949년 정도 살았다고 봐요.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되게 제각기 연도가 달라요. 그리고요, 아무래도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초월한 존재라서 그런지 전설 일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 이제 시타르타가 태어나는 그 과정부터가 되게 특이해요. 엄마인 마야 부인이 태몽을 할 때요, 인도에서 신성시되는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을 했다고 해요. 하여간. 근데 이제 당시의 인도 풍습은요, 출산을 그 뭐냐, 약간 그 출산의 그 시기가 되면 친정에 가서 출산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네팔하고 인도하고 국경 인접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이제 나무를 보고 이제 마야 부인이 저 나무 이쁘다 하고 막 손을 뻗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파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산기가 오는 거야. 갑자기 진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진통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겨드랑이는 나왔다고 하죠. 어떻게 겨드랑이 여기 이 겨드랑이로 태어나? 아니 배가 아픈데 어떻게 여기로 태어나?
원래 보통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자궁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와서 그랬나? 그래서 그 겨드랑이에 나왔다는 거 설이 있어요. 힌두교적인 설화로 아마 이제 왕가의 자손에 대한 설화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힌두교 신화에서는요, 이 힌두교의 그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 계급은 신의 입에서, 그리고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들은 이 겨드랑이에서, 바이샤는 무릎에서, 수드라는 발에서 태어났다.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부처님은 육방 혹은 팔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은 다음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거를 외쳤다고 해요. 불교에 나오는 말인데, 모든 말단된 초능력은 무언가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라고. 뭐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삼계 개고 아당 안지 내가 뭐 제일 존귀하다. 온 세상 괴로움이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약간 이런 말이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발자국을 걸어갔다는 뭐 그거는 뭐 여섯도 윤회에서 벗어나 뭐 해탈할 사람이다. 그리고 천상 천하를 외친 것은 원래 부처님이 될 사람이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요, 마야 부인이 아기 그 시타르타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 아마 산후 후유증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예언자인 아시타성인한테 예언을 들었는데, 궁정에서 그대로 자란다면 전륜 성황이 되고 출가한다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모인 그 마하파자 파티가 이제 고타마를 그 고타마 시타르타를 그 대신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정반왕은 이제 마하파자 파티하고 처제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마야 부인하고 망치 부인님이요? 제가 알길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빠는 아무래도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바깥 세상 구경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궁정에서만 자라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술도 많이 배워가지고, 뭐, 우승한 적도 있고, 성난 코끼리를 집으로 잘 돌려보낸 적도 있다. 하여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네, 타마마손님, 오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부처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 뭐, 부상 사례가 몇번 없대요. 돌이 벼랑에서 떨어질 때 이걸 피하다가 튄 돌에 발가락을 맞았을 때 하고, 열반 직전에 음식을 공양한 걸 받았는데 독버섯이 섞여가지고 식중독 증세. 그런 거 이외엔 없었다고. 하여간 그랬는데, 이제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쇼라다라는 여자하고 16살 때 결혼을 해요. 16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 라훌라가 태어나. 그래서 아들 라훌라가 태어난 다음에 시타르타는 이제 머리를 자르고 출가를 하게 돼요. 이게 출가를 하는데, 이제 출가를 해서 결국은 이제 몇년 동안의 수행 끝에 부처님이 돼요. 부처님이 돼서 이제 자기의 그 궁궐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라울라가 아쇼라를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보물을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기의 아들도 출가를 시켜요.
그리고 원래 그 이제 시타르타가 출가를 하고 나서 정반왕의 후계자는 이제 새엄마인 이모이자 새엄마인 마하파자 파티의 아들 그 아난다가 그 있었는데 이 아난다도 결국 출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정반왕이 죽은 다음에는요, 새엄마하고 부처님의 부인 아슈라다 모두 다 비구니가 돼요. 네, 원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 형제 아난다, 아나율, 이복 동생 난다 모두 다 출가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 중에 데바다타라고 있는데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원수로 삼고 원래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무래도 그 뭐냐 샤카라는 왕국의 그 왕자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글을 통해서 왕족 중에 좀 약간 유능하다 싶은 사람들이 다 출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가 끊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후에는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을 이끌어야 될 장남은 출가를 할수 없는 룰이 생겨요. 그리고 출가를 할 경우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규칙을 제정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룰이 제정될 때 이미 정반왕의 후계자 그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그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 그래서 그 정반왕이 죽은 이후 샤카족은 그 인접국가였던 코살라라는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해요. 하지만 샤카족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족 자체가 사라지는 거는 피했다고. 근데 사실 그래요. 그 뭐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정반왕의 전대에 이미 재앙은 있었어요. 그 약간 비도다바 왕자의 아빠였던 파세나디가요, 샤카족한테 사돈을 맺자고 여자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코살라국이, 그러니까 샤카족은 코살라국이 너희는 힘만 세고 야만스러운 나라다 하고 경멸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천한 출신의 여자를 오히려 왕족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비도다바였어요. 근데 비도다바가 왕자일 때 이제 샤카족을 그 외갓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왕자의 엄마 얘기를 꺼내면서 원래 천한 사람이었다 하고 막 비웃는 거를 듣고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 이 비도다바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샤카족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요 그 부처님은요 처음에는 세 번에 걸쳐서 그 군대가 그 오는 길목을 그 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때마다 철수를 시켰는데 네 번째 침공하니까 부처님은 결국 이게 결국 치러야 할 업이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했대요. 근데요, 이 과정에서요, 샤카족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하나마는요, 코살라 왕한테 내가 저 호수에 들어가 있는 동안이라도 학살을 하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이 뭐냐 코살라국의 왕은 에이 그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오래 있겠니 해서 그래 갔다 와 했는데요 그 마하나마 왕이 그 호수에 들어간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쟤왜안 나오냐 쟤뭐응그 뭐냐 스쿠버 다이빙이라도 하니 해가지고
야, 너제 산소통 갖고 있는 거니?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근데 호수 바닥에다가 자신의 몸을 묶어두고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자기가 두려워서 빠져나올까봐 호수 바닥에 자신의 몸을 묶어두고 자살한 거예요. 이런 점을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좀그 어느 정도 관심은 품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돼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해요. 결국은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열반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저 부처상 보면요, 막그 귀가 막 길잖아요. 근데 이 귓볼이 긴 거는요, 태어날 때부터 막 당나귀 귀처럼 긴게 아니고요, 귀를 뚫었잖아요. 이 불상을 보면 귀를 뚫는 적이 있어요. 이 귀를 뚫으면서 귀걸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무거워가지고 그 동남아나 인도의 몇몇 부족들은요, 현재도 귓볼을 늘리기 위해서 그 귀를 뚫고 귀걸이를 굉장히 무거운 거를 다는 풍습이 있어요. 네. 귀걸이를 막 무거운 걸 달면 내려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여자친구였던 사람들 중에 귀를 뚫었던 사람은 없어가지고 귀를 뚫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고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뭐냐 또 이제 좀 약간 그 여러 매체에서 또 여러 가지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후 이제 부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사상 인류가 혹독한 삶으로 고통받는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불경이에요. 그 이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에 의해 정립되고 확장이 된 거죠. 하지만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는 불경이 없었고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다음에 제자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불경을 쓴 거예요. 뭐냐 성경의 경우는 그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제 약간 이제 그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그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판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쭉그 역사를 쭉 써놓은 책들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요. 이제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사실 유대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 가톨릭에서는 인정을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쓴게그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행을 취합해서 만든 게이 4대 복음서이고 그 다음에 4대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 그 사도들의 그런 그 뭐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를 한게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요 사도들이 썼던 서간, 편지들, 그리고 묵시록 이게 그 신약 성경을 차지하고 있죠. 그거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 코란의 경우도 그 이슬람에서 신자들이 그냥 그 무하마드가 말하는 거를 그냥 취합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좀 있대요. 부처님이 사람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성, 위엄, 절대의 모습보다는 신통력을 내보이지 말고 수행에 성진하라.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근데 사실 인도는요, 그 당시 어떤 게 과연 진리일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경전에 보면요, 그 불경에 보면요,
약간 민감한 내용에 대한 직설적인 질문도 있고 테스트 차원의 질문도 있어야 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있었어요. 브라만교가 이제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고 그 뭐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정확한 생물 연도는 학자들별로 추측이 다 달라요. 아주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브라만교의 후신인 힌두교는 계급이 5단계예요. 그리고 그 인도의 지배층은 브라만교보다는 이제 브라만교를 좀 보완한 힌두교의 가르침을 좀 약간 전파를 해가지고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었다고요. 참고로 저 군대 갔을 때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병 중에 힌두교 신자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종교 행사는 갈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를 반대를 했고 현세 계급에 관계없이 수행을 하면 이제 여성이나 천민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삶의 끝없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하고 전파를 해요. 근데 이제 아소카 왕 때는 이 불교 그 가르침을 좀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에 인도는 다른 종교들의 요소를 융합한 힌두교가 결국 교세가 크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준 것도 부처님이고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고 또 부처님이고 가르침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라는 거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갔을 때 간부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우리의 앞기수에 힌두교 신자가 입대를 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힌두교 종교 행사 시설은 없죠. 원불교는 있어요. 원불교는요, 육군훈련소를 중심으로 뭐 아마 일부 부대에 한정해서 있을 거예요. 원불교는. 그렇고 그리고 뭐냐 하여간 저는 육군훈련소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사상이 있어요. 불상을 만들고 절을 하죠. 연등회가 되면 그 뭐냐 흥인지문부터 조기사까지 막 불들고 행차하고 뭐 그렇죠. 참고로 저는 그 가장 큰 불상을 어디서 봤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불상 중 제일 큰 불상은 천안에 있어요. 천안에 그 태조산 근처에 있어요. 태조산 근처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그 녹화를 끊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